매일 운동, 하체 운동하는 날입니다. 부스터 좀 먹고 푸시플레그 3일 주기 중에서 하체 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일 주기 바꾸면서 오늘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하체 기구 사용법으로 한번 운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 최근에 자주 하던 운동 루틴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금 제한된 무게라든지 운동 종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뭐 나름대로 후면부에 좀 집중을 하는 날이 있고 전면부에 좀 집중을 하는 날이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조금 전면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쪽에 이제 좀 데미지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후면 쪽으로 집중을 그 전에 많이 했던 터라 전면 쪽에 좀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좀 전면 쪽으로 가지수를 조금 늘려서 하고 있죠. 프리웨이트를 거의 하지 않고 강도를 되게 높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뭐 구성으로 한다라는 느낌 정도.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올리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참고할 만하셔야 되는데, 기구 위주로 이제 좀 제한된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하체 운동할 때는 조금 예민하게 조심조심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촬영을 좀 안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푸시플레그 하면서 이제 가볍게 요 정도 볼륨을 진행한다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카프레이즈 하면서 뭐 종아리도 좀 웜업 해주고 발도 웜업 하는 사이에 튜빙을 이용해서 좀 전에 고관절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름칠 해주는 느낌, 그리고 약간 무릎 재활 느낌으로. 제가 익세션을 못 하거든요. 왼쪽 다리 익세션 못 하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튜빙으로 좀 풀어줍니다. 무릎을 좀 사용하는 힙힌지 자세를 해서 좀 풀어주면은, 대부분 한쪽이 좀 묶여 있거든요, 고관절이. 저 같은 경우 왼쪽이 좀 고관절 굴곡이 좀 약한데 왼쪽을 조금 이런 걸 해주고 그냥 가볍게 무릎 당기기 한 10번 정도. 배 힘 빼고 그냥 가볍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이쪽에 후면부를 늘리기 위해서 원렉으로 데드리프트 한 느낌. 이때 골반을 찔러 넣어서 힙이 뒤쪽에 뻥 뚫린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은 동작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아침 운동일수록 카프레이즈를 꼭 처음에 하는 편이에요. 꼭 이 스탠딩이 아니더라도 어디 기둥 잡고 원레그 이것도 많이 합니다. 발하고 종아리에 이 잠을 좀 깨워줘야 돼요.
잠자버리면 하체할 때 별로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운동선수의 피를 다 타고 나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웜업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 많이 풀 때는 힙까지 머신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웜업이 너무 길어지면은 좀 그 뒤에 이제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오니까 가뜩이나 이제 무게를 많이 못 다루는데 요즘 하는 루틴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날 운동했을 때 펌핑 되는 수준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쨌든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이 되고 아주 미세하게 점진적 과부하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3일 주기로 돌아갔을 때 어쨌든 눈에 변화가 약간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금 하는 루틴으로 하고 4분할 할 때는 이제 후면부가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 전면부를 더 추가를 하자니 그러면 관절에 좀 부담이 가서 내가 딱 할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이제 후면부를 조금 제한하고 하니까 3분할로 했을 때 하체가 제일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에 뭐 팔꿈치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체의 좀 순환을 선순환을 돌리기에 3분할이 좀 무난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할법이 뭐 4분할, 5분할 늘어나려면은 운동 볼륨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빵빵 때려주는 게 그래도 있어야 볼륨으로 채웠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 2회는 해야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안 합니다. 2세트 가끔 3세트도 하는데 시티드 레그컬하고 시티드 레그프레스 몸이 밀리는 뭐 라인 레그컬하고 묶어서 할 때도 있고 시티드랑 묶어서 할 때도 있는데 둘 다 좋은데 메인은 시티드 레그컬이 메인이에요. 이걸로 혈류를 다 햄스트링 모아주고 이걸 두 개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물 웜업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무게를 올려가면서 4세트
일단 헥스쿼트 하고 있고요. 헥스쿼트 할 때 밴드를 걸면은 하위 지점에서 좀 쉬워지고 상위 지점에서 무거운데, 헥스쿼트 자체가 하위 지점에 내려갔을 때 무릎에 압력이 좀 세게 걸리기 때문에 이 밴드를 걸면은 좀 일단 무릎이 확실히 좀 편해요. 아래 지점에서 고관절 컨트롤을 하기 좋아지니까는 다시 또 한 번 더 편해지는 느낌이 있고, 들고 있는 그 무게감은 또 좋아서 요즘 좀 즐겨 하고요. 계속 예비 동작으로 제가 묶어서 웜업 느낌 겸 운동 겸 이렇게 했는데, 그 거의 마지막이 가벼운 무게 헥스쿼트하고 CC스쿼트. CC스쿼트를 한 세트에서 많으면 3세트 하는데, 한 세트는 꼭 해야 여기서 무게를 올렸을 때 이 슬개골이 좀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대퇴 직근의 탄성과 슬개골의 좀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근데 몸이 무겁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좀 팔에 힘을 좀 걸어서 스트레칭과 마치 계단을 반대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무릎에 힘을 좀 쓰는 연습을 하고 하면은 안정감이 좋아집니다. 한 1년 반 전부터 종종 하다가 요즘엔 아예 루틴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폼 방석인데 높이가 좀 맞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허리 아래로 이제 엉덩이가 떨어지는 그 각을 만들어서 허리 아치하고 고관절의 굴곡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무거운 무게 들 때는 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오늘 한 운동 중에 천천히 반복한 헥스쿼트가 이제 진짜 본 세트 한 세트 한 거예요. 이 한 세트 하기 위해서 앞에 이것저것 다 한 거고, 뭐 그것도 운동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죠. 볼륨 좀 있고 펌핑을 좀 유도한 요 느낌부터는 운동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헥스쿼트 밴드 걸어서 3장, 좀 많이 하면 4장 그렇게 하는데, 첫 세트는 보통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해서 전 구간을 한번 건드려줘서 예비 동작을 해서 집중도 있게 하고, 그 다음 세트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그 다음 세트는 더 빠르게 하고, 이제 3세트째에는 무게를 한번 더 올려서 드롭으로 떨어지거나, 본 세트는 3세트. 알짜 세트가 많지가 않죠. 앞에 예비가 많아서 3분할을 했을 때 딱 좋더라고요. 지금 이만큼 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전 한 세트 때부터 하체 이제 펌핑이 좀 올라옵니다. 이건 이제 진짜 펌핑. 그 앞에는 약간 웜업 펌핑. 진짜 운동이 되는 세트는 한 6에서 9세트 정도, 한 두세 종목 하는 거죠. 이런 걸 찾아가지고 피는 돌리고 있는 것 같아. 혈액순환 시키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 지난 한 2년 동안은 거의 좀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상체 빈도수를 계속 늘리니까 팔꿈치도 누적돼서 좀 안 좋아졌던 거고, 또 유산소도 많이 못하고 해서.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좀 힘들겠지만 드롭.
상체도 드롭 세트를 잘 안 하는데 하체를 요즘에 드롭 세트를 추가를 하니까 옛날 느낌이다.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왔어. 관절이 조금 할만하더라고. 이렇게 하려면 움직임 속에 내 나름대로 톱니바퀴처럼 안 돌면 아프더라고. 생각 되게 많이 하고 하지.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 앞에 엄청 많은 거야. 리듬이 딱 머리 익혀지면은 무지성을 미는 거지. 리듬만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 그게 좋아. 하체 역치가 낮아져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변화가 많으니까 또 그 재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번 종목은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세이프 딥바 스쿼트. 이거 덕분에 다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스트렝스 라이프에서 제너럴 라인 이걸 센터에 넣을 때 요거 보고 제가 넣었거든요. 스미스 머신이 조금 하체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손잡이가 앞에 있고 위로 올리면은 바가 로우바가 돼요. 근데 내가 상체를 거의 하이바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 전면에 자극은 주는데 무릎에 부담이 확 줄어드는. 이 센터에 이걸 넣을 때 이게 진짜 한 50%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즐겨 하고 있고. 그래서 핵스쿼트로 하체 펌핑을 이제 딱 시켜놓고 하면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세이프티 바를 또 프리웨이트는 좀 다르지. 불안정하거든 그거는. 요거는 확 뒤로 젖히면 엄청 편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쿼트를 합니다. 거의 하이파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상체 각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몸업이 좀 들어갑니다. 하체 전면 위주로 집중을 하면 조금 전면에 펌핑을 몰아줄 수가 있죠. 후면부랑 같이 많이 하니까 또 전면부의 펌핑이 극대화되진 않더라고요. 스쿼트에서 최대한 펌핑을 유도하고 요걸로는 딱 안정감 있게 한 100kg 들고 그러고 이제 끝낼 때도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스쿼트 프레스. 예비 동작이 많으니까 이 딱 혈액을 몰아가지고 임팩트 있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죠. 점진적으로 매주 조금씩 좋아지는 걸 목표로. 무게를 하나 빼고 전면에 좀 더 걸어서 해야겠어요.
지금 운동한 지 얼마 됐지? 90분 했네요, 90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양 조절을 잘해서 무릎 관리를 하면서 몸을 몰아붙여야 물이 안 가게 몸이 나오더라고요. 좀 알찬 세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도 최소 5세트는 있어야 되는가. 한 세트가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 그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 내용에. 하체는 생각보다 관절을 많이 쓰니까 좀 본인만의 예비 동작, 웜업 루틴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은 정말 본 세트, 워킹 세트에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제 좀 편해야 가능한 거니까. 그러다가 딱 어느 정도 힘을 쓰고 나면은 누구나 다 불균형이 있으니까는 약간 중심이 무너진 듯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끝을 내는 거고 잘 이렇게 조율해서 해야 부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